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넥스 코리아를 대표하여 유넥스 코리아 이대희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넥스 코리아 영업총괄 박동화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7기 유넥스 테스트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올해 7기째로 접어든 유넥스 테스트팀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아울러 유넥스의 제품들을 홍보하며 유넥스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번 7기 유넥스 테니스팀도 많은 활동을 기대하며 7기 테니스팀에 선발되신 팀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복 팀원님 반갑습니다. 김영태 팀원님 문종식 팀원님, 박주효 팀원님, 안대용 팀원님, 양찬희 팀원님, 엄비문 팀원님, 이근태 팀원님, 이영식 팀원님, 이정훈 팀원님, 조희송 팀원님, 최원배 팀원님, 이태구 팀원님, 설승환 팀원님, 올 1년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이상 팀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유넥스 코리아 이대희 선생님의 발대식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그 유넥스 테니스팀이 7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번 그 7기 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신 것 같아요. 뭐 김용복 팀장님, 조희성 몇 분들은 이제 제가 또 몇 개 걸쳐가지고 잘 알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든든한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져 오는 기운이 그래서 그 다른 기수하고는 달리 굉장히 좀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기분을 받습니다. 마치 그 정말 프로 테니스 선수단을 창단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든든하고, 그동안 우리가 그 테니스 팀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잘 해주셨어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정말 그 동호회 발전 목적 외에도 회사 매출에도 많이 기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좀 생각하고요. 덕분에 저희 그 테니스 부문이 경영 성적 측면에서도 작년서부터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런 이제 성장을 가져왔고, 올해 뭐 1-4분기 지났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반면에 우리 그 테니스 부문이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었겠지만은 나름대로 그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이렇게 7기, 우리가 이제 새로 좀 개편이 좀 됐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효과가 더욱더 이제 증폭이 돼서 굉장히 좋은 그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유넥스 팀은 그 본인의 목적인 저희 그 테니스 그런 용품의 좀 우수성들을 좀 널리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호회 분들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원포인 랜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스킬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좀 기량 발전에 많은 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무래도 좀 프로모션으로 활동, 홍보 활동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또 어제도 그
뉴랭스가 브랜드 광고가 처음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케이블 TV에서 방송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한번 좀 보시고 여러분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많은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7기 그 정말 그 적극적인 그런 홍보 활동 나아가서 조금 뭐 판매까지도 조금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전화로 우리 담당자 이런 식으로 레슨을 받고 우리가 진행하고 상품 주고 온라인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코치분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지방에 계신 분들도 참석하셔도 되거든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좀 많은 판매 활동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12시에 이 앞에 화로점이라고 우측으로 나가면 바로 식당 하나 있거든요. 그쪽 식사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좀 구경하시다가 12시에 따로 없어요. 그리고 홍호인 팀이 많은데 유넥스 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글쎄 뭐 다른 팀보다 유넥스는 좀 이렇게 좀 그 팀워크 면에서나 네. 하여튼 구성 면에서나 뭐 다른 팀과 비교가 좀 안 되죠. 지도자들이 네, 많은 거 남자 위주고 네. 공 그 동호인들도 공을 잘 치는 상급자들 네, 중심으로 모이신 거죠. 어떻게 활동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이렇게 테니스 팀 7기가 이제 발디지고 오늘 갖게 됐죠. 전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다 한부가 됐어요. 아, 네.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네. 유한하다고 생각. 또 홍보 효과가 더 날 거예요. 네. 동호인들이 유넥스 라켓을 많이 쓰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유넥스 그 팀을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오늘 그 7기까지 이제 이어오면서 나름대로 홍보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대학 동아리들 홍보가 상당히 많이 정현 선수가 유넥스 라켓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 인지도나 이런 것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국내 브랜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끌어올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이제 그 뭐 세계적인 선수들도 유넥스 라켓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우리 대한민국 그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정현 선수도 유넥스 라켓 앞으로는 더 뭐
홍보가 많이 되죠. 네. 효과가 많이 나왔죠. 네. 이 팀에서는 어떤 직책을 맡고 계세요? 네, 유네스 팀 제가 사기 때부터 팀장 하셨죠. 아, 그러셨죠. 네. 사진 하나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